오늘의 집은요,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 세대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작은 소형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한계동에 총 4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 기계식 주차로 해서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바로 옆쪽에 수유초등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수유전통시장도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세권의 학세권, 시장권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3룸 타입, 2룸 타입, 1.5룸 타입, 타입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아니면 3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현장이고요. 특가 세대가 있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3룸 타입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방 3개의 욕실 2개 구조인 아파트 현장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전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타입별로 2룸, 1.5룸, 3룸 타입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3룸 타입 특가세 대해 안내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전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전실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해서 폴센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가족분들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 화이트 컬러로 해서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측은장으로 4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착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는 폭도 깊숙하게 되어 있으니까 큰 신발, 목이 긴 신발들 편안하게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우산꽂이함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칸이니까요 가족분들 이용하시는데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도 단차 상당히 넉넉하게 뒀거든요. 매시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도 포인트를 줬어요. 템바보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일괄수등 스위치 매립 시공되어 있네요. 화이트 프레임에 화면등 중문 슬라이딩도 시공이 되어 있는 전실 공간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수유역, 4호선 수유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타입입니다.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 특가세대로 5억 중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집을 빠르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부분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집이 상당히 아담하지만 밝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거실과 주방 공간은 일체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가족분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두 분이나 세 분 사시는 구조로는 넉넉한 구조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 벽체 부분 말씀을 드리면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안쪽에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층수가 높겠죠. 1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 세대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각 세대에 보시면 전열교환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기 순환기입니다.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외부의 안 좋은 공기, 내부의 안 좋은 공기 중간에 필터로 걸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느낌으로 그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에요. 네, 이쪽을 좀 걸어가시면 바로 수유역이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뭐 인프라 없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 거리에 있고 수유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로는 최적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소파는 넉넉하게 5인용 소파까지도 가능한 소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아트월 공간 벽체는 무광 포셔인탈로 벽체 마감되어 있습니다. 밑에 TV다에 놓고 TV 보셔도 되고요. 벽걸이 TV도 가능합니다. 거실 폭은 2940,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조그맣게 자상 놓으시고 가족분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나온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일단 층고 자체가 낮지가 않아요. 선정 띄움 시공되어 있죠. 안쪽으로는 T5 간접 매립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대형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주방 공간은 거실 공간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폭이 더 넓게 되어 있죠. 주방 동선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컬러,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드 컬러로 해서 깔끔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디스코프 가전 라인 들어가 있고요.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시탁은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시탁 같은 경우에는 주방 상판과 반차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자 집어넣고 무릎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4인용 시탁으로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한국 쿡탑은 하이라이트 한국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히든 후드도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대용 싱크볼과 오픈용 수련되어 있고 벽체 부분은 화이트 컬러의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밥순 돌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을 이용하신 데는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한 사이즈 나와 있고요. 주방과 거실 공간 안에 도와드렸고 침실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나볼 침실은 안방 공간입니다. 창들이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안전하게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UFO 같은 거 보이시죠? 거실에서 보셨던 전열 교환기 환기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도의 선우장 서브 욕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좌우 폭은 3120에 세로 폭은 3400이에요. 수용 아파트라고 하지만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붙박 의장 설치는 이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충분히 침대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더장도 앞쪽에 거울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자만 갖다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욕실 공간입니다. 그렇게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 글라스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샤워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은 없지만 이쪽에 환풍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더블욕실 공간으로는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 마련되어 있고요. 자, 메인욕실 공간은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간 사이즈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 글라스, 수납장은 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 공간 사이즈 넉넉해요. 여긴 성인 자녀방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창에 환기창과 채광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공간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 환기구 들어가 있고요. 여긴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스프링클러하고 가스 탐지기도 각 세대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폭은 2900에 세로폭은 3430이에요 공간 넉넉하니까요. 침대, 책상, 붙박 의자 다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침실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는 외부 베란다 공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만 좀 신경 쓰시면 자녀방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가로폭은 3m에 세로폭은 2500 나옵니다. 침대, 책상, 붙박이장 동선에 맞춰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인데요. 이 외부 환기창 진짜 사이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겸용입니다. 수전 밑에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앞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반대쪽도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니까 여기도 한쪽 편에 수납장 따서 이용하시면 가정용품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강북구 수유역 세권 현장에 위치한 아파트 세대입니다. 소형 아파트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0평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특가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집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신축 현장도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